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심야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며 거리두기 재편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수시 모집이 시작된 대학에서 신입생 모시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입학만 하면 장학금을 주는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지역의 한 저축은행 오너 일가가 수년간 회삿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은행 측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대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대전 경선으로 갈라진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9명, 충주 1명, 제천 1명, 음성 1명, 괴산 1명, 진천 2명, 증평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5,463명, 누적 사망은 74명입니다. 규제 중심의 방역 지침에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그제밤 동시다발적으로 차량 시위를 벌였는데요. 충북의 자영업자들도 충주에 모여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수칙을 더는 따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염자가 주저앉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고심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에도 이미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 말해온 자영업자들. 200, 300, 몇백, 천 이상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는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버텨봐도 영업 제한으로 손해보는 날은 더 많아졌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이잖아요, 유흥은. 한 달을 거의 문을 닫고 있어서 솔직히 청소비도 응? 안 되는 그런 금액을 준다라니까. 거리 두기가 시작된 지 1년 반. 참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더는 방역수칙을 따르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전국 9개 지역에서 방역수칙의 대변화,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요구하는 심야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충북에선 충주와 제천, 청주에서 영업을 끝낸 자영업자 30여 명이 충주 종합운동장에 모여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1시간가량 비상등을 켜고 일렬로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시위에 나선 차량들은 3, 40km 거북이 주행을 하며 충주 주요 도심을 돌았습니다. 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거리 두기의 재편. 현행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 환자와 사망률 등 치명률을 중심으로 재편하라는 겁니다. 자영업자 그 업종에서 지금 나오는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 수의 20%가 채 안 돼요. 근데 이 20%를 틀어 막음으로써 나머지 80%는 풀려 있는데 더 이상 이게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 특히 시설 중심 방역 기준을 개인 방역 중심으로 바꾸고 손실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인해서 영업정지에 당한다거나 아니면 벌금 300만 원 내야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 진상 손님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대려 막 신고하고 대려 큰소리 치는데 그러한 공권력도 아닌 우리 쪽의 자영업자가 그런 손님들까지 통제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상 일상으로의 단계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 요구로 정부도 백신 접종률이 70%에 도달하는 11월쯤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2천 명을 육박하는 확진자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이미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인 국가에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방역 조치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반론에 정부도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당구의 한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주시는 이 교회가 예배 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늘 17일까지 운영을 중단시켰고 교회 운영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모든 종교시설에 음식 섭취 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 거리 두기 3단계에 맞는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지내고 있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390여 명이 자가격리를 마치고 정착 준비를 시작합니다.
390명 가운데 377명은 어제부터, 추가 입국 13명은 오늘 0시부터 격리가 해제돼 층간 호실 간 이동이 가능해지고, 미성년 입소자들은 인재개발원 운동장에 한해 산책 등 야외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충북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해 입소자들의 외출과 외박, 대면 면회 등은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단계별 적응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선을 180일 앞두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경선이 한창이고 아직 본선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선으로 갈라진 내부의 결속을 어느 정도 다 잡아간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18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북 도당이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포용적 선도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선거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부분에 그 민주당의 정책을 이어가고자 하는 취지가 제일 크고요. 이를 위해 충북의 바닥 민심을 대선 공약화하기 위한 정책 자문단을 10개 분과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도당에서 막 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지역의 그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해서 만들어 가자. 국민의힘 충북 도당도 주요 당직자 선임을 마치고 다음 달까지 40여 개 위원회 조직을 강화합니다. 정권 교체 없이는 나라가 바로 갈 수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내년에 꼭 정권 교체에 소위 그 천병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대권 주자인 박진 의원도 참석해 충북이 정권 교체의 중심이 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북 도당이 이번 또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앞장서서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양당 모두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선 지역 차원의 대선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결속을 지금부터 다져 본선 후보가 결정된 뒤 지역에서 원팀을 꾸리는데 걸림돌을 최소화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오늘부터 각 대학에서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모집이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었던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전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종 장학금은 물론 수백만 원의 학업 장려금까지 내걸고 말 그대로 신입생 모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충북대는 올해 신입생 모집을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학금도 신설했습니다. 수능 성적이 우수한 최초 합격자에게는 등록금은 물론 최대 50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해외 연수 과정 우선 선발도 내걸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초 합격자들을 많이 이렇게 등록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청주대는 학생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학교 문턱을 낮췄습니다. 수험생들의 내신 성적 부담을 낮추겠다며 내신이 적용되는 10과목 가운데 영어 3과목과 수학 3과목을 각각 한 과목씩 줄여 8과목으로 완화한 겁니다. 10개를 보던 것을 과목 수를 좀 중복되는 것들 줄여서 8개로 줄여드려서 조금 어렵다 하는데도 좀 어려운 학과도 경쟁이 높은데도 지원할 수 있게. 수시 모집을 앞두고 학과 개편과 함께 장학금 확대 등을 내세운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신입생 등록률이 74%대까지 추락했던 3명대는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학과와 뷰티케어, 관광예식 경영학과를 신설하고 대대적인 학과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또 성적 우수 장학금과는 별도로 신입생 전원에게 최대 250만 원의 장학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신입생 전원에게 3명 첫 단추 장학금을 수여하고 또한 학생들이 선호하고 취업 위주의 학과를 신설하여 중원대의 장학금은 더 파격적입니다.
전국의 특성화고를 졸업한 신입생에게는 입학금과 함께 4년간 등록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충북 지역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에게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이 먼저인 대학으로 지금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대학, 그리고 내가 선택한 대학, 그리고 장학금이 많은 대학으로. 수시 모집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학 입시.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의 한 저축은행 오너 일가가 수년간 1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족들에게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은행 설립자의 아들이자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해온 한 국립대 대학 교수와 대표이사인 배우자를 기소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5년 설립된 뒤 자산 3천억 원대의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한 청주의 한 저축은행. 이 은행의 오너 일가가 회삿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수년간 빼낸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지검은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 아들인 이모 씨가 은행에 근무한 적도 없는 모친과 배우자, 형수에게 수년에 걸쳐 각각 억대 급여를 준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모친과 배우자, 조카에게 참석한 적도 없는 이사회 참석비를 각각 수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챙겨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형수에게는 법인카드와 주유카드를 쓰게 했고 최대 주주인 본인도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325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해 2억 6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 씨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면서 일하지도 않은 가족들에게 월급을 챙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가족들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 일부가 적발돼 기관 경고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나 임직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 회의 참석비 등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할 경우 은행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대 주주인 이 씨는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뒤 형수에게 줬던 돈을 되돌려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조카의 계좌에서 6억여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가족 경영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진 않았지만 일한 부분은 있다며 검찰의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조카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것은 부친이 남긴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넘겨받은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해당 은행 측은 MBC의 반론 요구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대주주들 간의 문제로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주 가마지구 지역 주택조합 관계자들이 낸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분양대행사 대표 간은 항소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형이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사업 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도 80% 완료 또는 모두 확보했다는 거짓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노인 요양원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충청북도와 시군 합동 점검반은 요양원과 양로원 550곳을 대상으로 면회 공간 확보와 동선 분리, 출입자 명부 관리, 발열 체크와 면회 수칙을 점검합니다. 13일부터 26일까지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백신을 1차만 접종했거나 2차 접종 뒤 2주가 지나지 않으면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전국적으로 벌수임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벌수임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벌초 작업을 하다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엎드리지 말고 20m 이상 신속히 벗어나고 벌에 쏘였을 때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빨리 벌침을 제거한 뒤 소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명적 독성을 지닌 장수말벌은 땅속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예초기 진동이나 사람 발걸음만으로도 공격당할 수 있어 흙을 뿌려 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의 부모가 딸이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새로운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유족 측은 어제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사건 당시 당일 딸이 제3의 친구와 나눈 SNS 대화 내용을 최근 새롭게 입수했고 이를 보면 계부로부터의 성폭행 피해 정황이 뚜렷함에도 수사가 더뎠다며 수사기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아동이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분리가 선행되게 하는 법률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MBC가 보도한 채석장 발파 마을 피해와 관련해 충주시가 해당 채석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발파 중지 명령을 내린 경찰도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석산이 안전조치를 지켰는지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3일 해당 채석장에선 발파 작업으로 300m 떨어진 마을에 돌덩이 10여 개가 날아가 지붕을 뚫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30년 전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영업해왔으며 남은 허가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필요에 따라 허가 연장이 가능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전국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충남에 공항을 만들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처음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겼는데요. 첫발을 뗀 충남 공항 건설의 다음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서산시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산 해미 공군 비행장을 활용해 충남에도 공항을 만들 수 있는 예산 15억 원이 처음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지난 2000년 처음 공항 추진 계획이 나온 이후 2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맺은 첫 결실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많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6차 공항 개발 계획에도 반영이 됐고 이번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서 서산공항 건설이 탄력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 정부가 조건으로 내건 관문은 넘어서야 하지만 공항이 들어설 서산시는 지난 2017년 이미 경제성을 입증받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항공 수요가 37만 명을 넘어섰고요. 경제성 분석에서도 BC가 1.32 이상 나왔습니다. 기존의 군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저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자신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는 것도 과제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권 주자들도 앞다투어 충남의 공항 건설을 약속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은 큽니다. 지금은 국내선 위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해외를 연결하는 수요도 점차 늘고 있어 국제선 확대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해미 성지가 국제 성지로 지정이 되었고 우리 시는 국제 성지를 이용하는 해외 많은 순례객들이 서산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서산공항에서 20분 거리 내에 있는 충남 도청 소재지 내포 신도시에 지금 인구도 증가하고 많은 기업체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220만 충남 도민이 수십 년 동안 염원하던 공항 건설이
첫 단추를 끼운 데 이어 실제 한 해 길을 활짝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음성군과 충청북도가 공장 신설을 추진하는 국전약품과 1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상 이상까지 진행된 코로나19 치료제 원료 공급하는 국전약품은 음성군 성본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하고 원료의약품 생산과 2차전지 전해질 개발 연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인허가 등 행정적 재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